이런 사주를 갖고 오면은 솔직히 배가 좀 아픕니다. 굉장히 사주 자체에 좀 격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인데요. 블라인드요? 네. 여성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네. 날씨도 꾸리꾸리하게 블라인드 하면은 잘 볼 것 같네요. 네. 네. 몇 년생이신가요? 네, 올해 51살 임자생 쥐띠네요. 임자생 그 쥐띠 분들이 요번 삼재 때는 대박 아니면 진짜 쪽박입니다. 흉과 길이 좀 같이 되는 운기라서 이럴 때는 조금 경고망동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럴 때 꼭 이렇게 큰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한번 공수 한번 받아볼게요. 일단 운기적으로는 굉장히 사주 자체에 좀 격이 높아 보입니다. 저랑은 조금 다르게 저는 격이 그렇게 안 높은데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 사주에 큰 문필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큰 이렇게 붓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를 오래 하는 팔자예요. 공부를 오래 하는 팔자이면서도 사주에 도화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글 공부를 하더라도 남들 앞에 서거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주저함이 없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이게 조금 가해요. 도화살이. 도화살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남들 앞에 서면은 내가 인기를 얻는 만큼 사람들의 원망도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좀 참 이게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댓글이 뭐 9개 좋은 거 달리더라도 뭐 1개 뭐 아, 네가 무슨 무당이냐 뭐 하나도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도 조용히 이제 이 사용자를 숨깁니다 버튼을 누르지만 좀 마음이 좀 쓸쓸한 게 좀 있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삼재의 띠에 이제 삼재가 드는데 해외로 도는 역마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쁩니다. 요번에 이제 삼재가 들면서 내가 이동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집에 내가 제대로 거주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국내를 돌든 해외를 돌든 뭐 순방이라든지 뭐 해외에 나가지고 뭐 이렇게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사주가 장단점이 굉장히 확실한 사주입니다. 장점은 이 사주에 큰 기인의 덕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뭐 50이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기인의 덕으로 500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고 단점으로는 내 능력 밖에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의심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사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실력을 표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큰 더 좋은 덕이 따르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주변 사람의 덕으로 내 능력이 뻥튀기가 딱 됐잖아요. 이거를 너무 지고지순하게 밀고 부르신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이렇게 원한과 원망을 살 수 있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이제 조금 망신을 당하는 게 오히려 덕이 될 수 있는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집은 좀 세요. 내 신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올라가고자 하는 열정적인, 열망적인, 욕망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조금 생각이 되니 그 부분만 잘 잡으시면은 굉장히 그래도 이 사주 자체가 격이 높은 사주가 아닐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사주를 갖고 오면은 솔직히 배가 좀 아픕니다. 내 사주는 이렇게 격이 높지 않은데
이분의 격이 높은 걸 보면은 조금 부럽기도 하고, 사람이 뭐 삶이 뭐 격으로 뭐 계급으로 나눈다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또 사람 욕심으로서 내가 좀더잘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긴 드네요. 아무튼 올해 요번 삼재 때 요것만 올해만 좀잘 넘어가시면은 내년에 굉장히 큰 대박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고, 만인이 따르는 그런 이제 만인 지상의 덕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올해 하반기만 잘 마무리하시면은 내년에 굉장히 큰 덕을 누리지 않을까, 시샘이 날 정도로 부러운 부분이네요.